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금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시금치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데쳐서 우리 비빔밥식으로 데쳐 드시면 시금치는 실제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고요. 특히 당뇨인에게는 일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당뇨인의 영양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최고 좋은 우수한 식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시금치를 선택해야 됐던 게 세발나물하고 둥글레만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발나물이 4월달 되면은 4월달까지 아마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5월달부터는 거의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금방 이게 상하더라고요. 5월 초까지는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는 이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하다가 세발나물을 동결 상태로 해서 조금씩 내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만만치 않고 해서 선택한 게 시금치인데 시금치가 세발나물 못지않게 당뇨에는 세발나물에 떨어지질 않아요. 물론 당화혈색소에는 세발나물만큼은 훨씬 못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확실히 세발나물이 잡아주는 게 맞고요. 시금치가 이제 당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세발나물에 못지않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시금치가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둥글레하고 이제 시금치를 주종으로 해서 세발나물 안 나온 기간 동안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프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식이요법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지 정말로 제가 일반적인 식사나 무분별하게 식이요법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당뇨 났었다고 절대 자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 기본적인 거 제가 종합적으로 하면 중선 둥글레하고 세발나물 시금치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실험해 볼 거는요 둥글레 물 한 컵 식전에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밥 반 공기하고 세발나물 시금치 비벼서 드시면 참 좋아요. 거기에 콩나물이든 뭐 호박이든 다 넣으면 좋은데 요즘에 제가 먹는 그 블로커리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식후 당 혈당 한번 재보세요. 아마 식전에 120 아침 공복이 120-130 나왔더라도 그렇게 밥 반 공기하고 꼭 잡곡밥 안 실어도 됩니다. 재보시면 거의 150 아마 넘질 않을 거예요. 제 경험상 이건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막 200-300씩 올라가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만 식사를 해보세요. 둥글레를 못 구해서 못 드시면 일단은 말씀드린 밥 반 공기하고 시금치 세발나물 블로콜리 데친 거하고 풋고추 장에 찍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당뇨인에게 좋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거의 매일 먹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나는 굴입니다. 굴. 굴을 순두부를 하든 요즘에 쑥이 나오니까 쑥국에 끓이든 미역국을 끓여서 드시든 제가 경험한 최고의 환상의 밥상은 당뇨인에게 밥 반 공기 밥을 평소에 많이 드신 분들은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둥글레를 드시게 되면 공복감이 정말 많이 사라져요. 밥 반 공기하고 세발나물 시금치 다른 거 콩나물 같은 거 같이 비벼 드셔도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이제 주종이에요. 시금치 둥글레 풋고추 브로콜리 요 네 가지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 한번 해보세요. 특히 식후 혈당 높으신 분들은 한 번만 경험해 보셔도 여러분들 절대 기대에 어긋나질 않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환상적인 밥상은 굴을 가지고 순두부에 넣어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쑥국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미역국 같은데 제가 아침에 요즘에 거의 당이 150이 안 넘어가요. 식후 혈당이 저한테는 지금 요 근래에 이제 최고로 하여간 당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153 식후 혈당이 조금 먹으면 200도 넘어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식후 혈당이 거의 150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밥상을 계속 고수를 할 거예요. 옛날처럼 마음껏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껏 해도 당이 저절로 조절될 수 있으면 그게 제 꿈이지만 그건 쉽지를 않을 것 같고 하여간 그 네 가지로 해서 일부는 제가 마칠 거예요. 다음 편에 제가 방송할 게 만성이요. 정말로 제가 몸무게 54kg까지 빠질 정도로 고생했던 그 만성염을 지금 완치를 해서요. 그거하고 고혈압이 220에 120이었습니다. 그거 약 없이 안전히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로 계단도 못 올라다니는데 지금 다시 산에 갈 정도로 다리 아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저 생각이 완치 같아요. 요것에 대해서 한편 한편 방송을 하고 다시 당뇨로 와서 당뇨는 평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당뇨는 제가 진짜 선구자기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저는 무슨 뭐 책을 보고가 아니고 정말 제가 체험한 그 리얼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생방송 하듯이
방송을 할 테니까요. 육류를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기 전입니다. 방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검증 한번 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쓰는 거는 이 압축척에 퍼포마라는 그런 당뇨 측정기입니다. 여기에 꽂고 지금 9시 26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지금 제가 이게 촬영을 해도 방송은 좀 늦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93 나왔네요. 퇴근 후에 재면 거의 80에서 지금은 9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 수치만 보면 정상에 가깝지 않나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